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포천에선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온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정착을 돕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한쪽에서는 오이를 선별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본글 씨는 3년 전 처음 농사에 뛰어든 새내기 농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기 바빴던 도시 생활 대신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생활하고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지원 같은 것도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들도 다 이제 연합해서 하니까는 사실 제가 신경 쓸 부분도 많이 없는 것 같고. 7년 전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레 농부가 된 박세훈 씨. 농사를 짓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 1,600평 규모의 밭을 직접 일구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부터 서툰 농사일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 선배 농부들의 도움으로 시설채소 작물 재배가 익숙해졌고 이제는 쑥갓과 얼갈이, 고수와 참나물 등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을 스마트팜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전혀 없던 것 같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농사 지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그 기술센터랑 농부들 간의 교류가 되게 좀 원활한 것 같아요. 청년 농업인을 위한 이런 혜택은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시설채소연합회 활동 덕분입니다. 영농활동 판로 개척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농업인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농촌 정착을 돕는 게 핵심입니다. 청년들은 아마 그 농업 기법을 스마트팜 농업 기법을 많이 적용해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농업 지원 확실히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지난달 29일 출범한 포천시 시설채소 청년연합회 37명의 청년 농업인을 시작으로 청년 농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매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